예, 전기 산업 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기 자계약 제3장 도체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3번 문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도체계에서 전위 회수의 성질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전위 회수. 전위계수 보유원은 P11, Q1, plus P12, Q2. 보유2는 P21, Q1, plus P22, Q2. 자, 도체가 두 개일 경우에서 1번 도체의 전위를 보유원, 2번 도체의 전위를 보유2라고 하고, 1번 도체의 전환은 Q1, 2번 도체의 전환은 QT일 경우에, 자, 여기에서 P11, P12, P21, P22를 전위 괴수로 하고, P11은 자기 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위 괴수. 자, 1번 도체가 1번 도체에, P22 역시 2번 도체가 2번 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위 괴수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숫자니까 PRR이라고 하며, PRR에서 PRR, P11 또는 P22를 알아본다면은, 자, 이 전위에 있어서 전위의 식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1 분의 1이 되겠죠. Q1을 빼고 전위 계수만. 자, 그럼 9 곱하기 10의 구성에 R1 분의 1이니까 당연히 제로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위 계수. 계수의 전위식이에요. 자, 그럼 P11의 전위 계수, P11이 사실은 V11을 같죠. 자, 그럼 P2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2분의 1이니까 역시 9 곱하기 10의 구성에 R 2분의 1이어서 제로보다 크더라. 해서 제로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 P12나 P21과 같이 다른 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위 계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거리가 1번 도체와 2번 도체 사이의 거리 R이라고 할때이 R에 대한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R이 라지 R이니까 R분의 1이니까 9 곱하기 10의 구성 곱하기 R분의 1. 자, 그래서 물론 제로보다 크겠죠. 그래서 제로보다 크다. 같은 경우에는 정전차폐를 시킨 경우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보다 크고. 자, 이 P11 자기 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위 계수와 다른 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의 크기 관계는 다른 건 같은데 뭐가 틀리나요? R1, R2라고 하는 도체의 반지름과 거리죠. 도체 간의 거리. 자, 도체 간의 거리가 R1이나 R2보다 크기 때문에 R1분의 1과 R1 라지 R분의 1과 R1분의 1 또는 R2분의 1은 반대로 크겠죠. 반대로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P11이나 P22가 크다. 뭐 P12나 P21보다가. 자, 그래서 전위계수 PRR이 PSR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은 PRR이 PRS보다 크다. 맞죠? PRR은 제로보다 작다. 완전히 틀렸죠?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PRR이 제로보다 크다. 그래서 사실 제로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PRS와 PSR은 같다. 그래서 2번이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33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두 도체 N과 R 사이의 전위차를 전위계수로 표현을 하면, 자, 우리가 공부 앞에서 빈출 이론을 공부할 때는 V1과 V2로 알아봤는데 N도체와 R도체 VN과 VR로 알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VN은 어떻게 나타내나요? PNN 해서 QN 플러스 PNR의 QR, 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단 RN의 QN 플러스 PRR의 QR, 자, 이렇게 보시고 이 QN에는 플러스 Q 쿨롱을, QR에는 마이너스 Q 쿨롱을 Q 쿨롱으로 대전을 시켰다면은, 자, 이것을 바로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Q, 자, 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도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빼보겠습니다. 차 했으니까 전위차를 전위계수로 표현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Q, 자, 그럼 PNNQ 마이너스 PNRQ 마이너스 PRNQ 플러스 PRRQ가 돼서 각 항에 Q가 있으니까 Q로 묶어본다면 PNN의 NR과 PNR과 RN이 같죠. PL 전위계수의 성질에서 RN이 같으므로 마이너스 두 배의 PNR에 플러스 PR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전위계수에 있어서 P11이 P21과 같을 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자, 이것은 자기 도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주도체. 자, 여기서 영향을 받는 도체. 즉, 내부 도체가 되겠습니다. 내부 도체.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2번 도체가 1번 도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 2가 1번 도체 1번 속에 있을 경우에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체의 전하 분포에 있어서 각 도체의 전하를 n배하면은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기 위하여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위 i가 i번째, 그래서 i 도체에 의한 전위가 되겠습니다. 도체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각 도체에 v 볼트, 그래서 각 도체, 그래서 i 도체, 여기서 뭐 i 도체, 뭐 여기서는 i1 도체. IN 도체, 이 같은 도체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전위가, 그래서 VI, 그래서 VI1, VIN 이라는 전위가 걸렸겠죠. 이럴 경우에 VI는 자기 자체 전위, 자체 이 전위, 자체 전하에 의한 전위하고 이런 다른 도체에서의 유도되는 전위, 전하에 의한 전위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중첩의 원리다, 이렇게 중첩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첩 원리.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위계수로 나타내서 P11의 Q1이 되겠죠. Q1, PI1의, 그래서 PI라고 표현해서 원이면 원원이 될 텐데, 그래서 더하기 PI2의 Q2 플러스 PIN의 QN. 자, 그래서 전하가 어때요? 전부 다 합해지죠. 그래서 그 각 도체의 전하를 N배했다. 그럼 각 도체의 전하를 N배했으니까 전체가
엠베가 돼버리죠. 그래서 전체가 엠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더해지니까 그래서 엠베가 되더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용량계수와 유도계수 그래서 QRR은 제로보다 크고 QRS는 제로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데 QRS는 뭐하고 같다고요? QSR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고 QRR은 QR1 플러스 QRN을 한 수치 즉 유도 계수를 다 합한 것보다가 용량 계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계수는 항상 0이거나 0보다가 작다. 유도 계수. 유도 계수죠. 유도 계수. 유도 계수 0이거나 정전차폐가 됐을 경우에는 0입니다. 0이거나 0보다 작다. 맞습니다. 용량 계수는 항상 용량 계수 자기 도체에 얘가 자기 도체에 영향을 주는 계수를 용량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그럼 Q11에서 용량계수는 유도계수의 합보다가 더 크다 해서 맞죠.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래서 용량계수는 0보다 큰 것이 맞는데 유도계수는 0보다 네, 0 이하가 되는 거죠. 작거나 작다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전차폐와 자기차폐를 비교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정전차폐와 자기차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부도체에 플러스 Q 쿨롱을 대전이 됐다면은 외부 도체에 이제 감싸 있는 도체죠. 자, 내부에는 마이너스 Q 쿨롱이 유도가 되겠죠. 자, 그럼 바깥에는 플러스 Q 쿨롱이 유도가 될 텐데 얘를 접지하게 된다면 플러스 Q 쿨롱이 방전이 돼서 제 이 2의 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00%. 자, 이것을 정전차폐라고 하겠습니다. 차폐. 자, 유도, 자기차폐. 자기차폐도, 자기차폐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이 내부도체, 내부도체. 강자성체와 같은 이 강자성체로 1번 도체를 감쌀 경우에 이 자기력선이 자기력선은 강자성체에 모이는 성질이 있죠. 이렇게 강자성체에 모이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데 이 자기력선은 자체에서도 내부 자기력선이 내부의 자기력선이 존재하죠. 그래서 일부의 자기력선은 통과하기 때문에 자기차폐는 완전히 차폐하지 말고 합폐 자기차폐는 이런 자기력선을 자기 의 영향을 감소시키지 100%로 차폐하지는 못한다. 왜? 이 도체 내부에 자기력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의 자기력선이 통과해버립니다. 통과하는데 그래 정전 차폐는 100% 접지를 하기 때문에 100% 차폐가 되죠. 그래서 정전 차폐가 자기 차폐에 비하여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맞죠. 뭐 두 차폐 완전하다, 두 차폐 모두 불완전하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완전한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모든 전기 장치를 접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 1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용량이 커서 전위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로 제로 볼트로 일정합니다. 어떤 그 전위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구 전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부 제로 전위가 되기 때문에 이상 전압이 발생을 해도 접지한다면은 대지 전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구 용량이 커서 전위가 어떤 경우에도 전위를 일정하게 즉 기준 전위인 제로볼트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접지한다. 다음 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압 V로 충전된 용량 콘덴서의 동일 EC의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후에 양단 간의 전압 변화를 설명해라,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콘덴서 C가 있습니다. V볼트로 충전이 되어 있네요. V볼트로 충전이 되었다면 전하 Q, 일정한 전하는 Q쿨롱이겠네요. 여기에다가 다른 외부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EC라는 콘덴서를 그렇다. 전위도 변하지 않고 전하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콘덴서 용량만 변하죠. 보겠습니다. 전하량 Q는 원래 CV였어요. 여기에다가 이 콘덴서에다가 병렬로 EC를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합성 정전 용량 C0 곱하기 V 자 곱하기 V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V 다시 V 다시 했을 때 이 V 다시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CV는 C0가 병렬로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C 플러스 EC입니다. 그럼 3C가 되겠네요. 그래서 CV는 3CV'가 돼서 V'는 30분의 CV가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1V가 돼서 항상 Q가 일정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40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진공 중에서 1마이크로페럿의 충전 용량을 가진 구의 반지름은 자, 충전 용량과 반지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구. 그래서 구의 충전 용량. 예, 고립 도체구죠. 고립 도체구의 정전 용량 C는 4파이 자,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요 제대로 입실론 제로 진공 중이거나 진공 중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곱하기 A.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했으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C가 되겠죠. 482 입실론 제로가 9 곱하기 10의 9성이니까 C의 용량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단위는 메타가 되겠죠. 메타.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성 마이너스 6성이 32성이죠. 9 곱하기 10의 3성 메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킬로메타냐 했으니까 9 킬로메타. 그래서 반지름 A가 9km에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9 곱하기 10의 3성은 메타예요. 이것은 킬로메타고 그래서 몇 킬로메타냐라고 물었으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4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진공 중 A가 반지름 A가 반지름 B보다 큰 동심 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이 되겠느냐? 동심 구도체요. 동심 구도체. 구도체의 정전 용량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정전 용량을 계산을 할 때 동심 구도체의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A가 B보다가 크다 했으니까 얘는 큰 수,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되겠죠.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로 풀어주셔야 된다.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를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계산을, 또 표현을, 범분수를, 어때요? 범분수로 계산을 할 경우에, 그래서 A-B가 되겠죠? A-B분의 4파이 입실론, 그래서 A 곱하기 B 페럿이 되겠죠? B 페럿 또는 단길이당 그런 페럿 퍼 메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42번 번호가 넘어가지를 않았네요. 그럼 넘겨서 보겠습니다. 예, 반지름 A가 B보다 큰 동심 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이냐라고 했으니까 답은 A-B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AB가 되겠죠. 그래서 A-B분의 4파이 입실론 AB 페럿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동심 구형 콘덴스. 동심 구형 콘덴스. 그래서 동심 구도체의 정전 용량 C.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방금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B-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A 곱하기 B였죠. 페럿이더라. 뭐 다섯 가지니까 다섯 가지 식을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한 번에 외우시려면 잘 외우시질 않아요. 그래서 자주 보고 외우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직접은 몇 번 써보시면은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자 여기에서 각각 2배로 했다고 하네요. 내외 반지름을 각 2배로 즉 A도 2A, B도 2B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B-2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에서 2A 곱하기 2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B-2A는 2에 B-A가 되니까 이 2와 여기 하나가 약분이 된다면은 원래의 B-A의 4파이 입실론 제로 AB의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양극판 면적을 3배로 하고 간격을 2분의 1배로 하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평행판 콘덴서. 자, 평행판 콘덴서의 면적을 S 그리고 거리를 D메타라고 할 때 정전 용량은 입실론 공기 중이거나 진공 중일 땐 이제로 절연체로 충전이 되어 있을 때는 2, 입실론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분의 S 페럿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면적을 3배로 했습니다. S를 3S로 했고요. 간격 D, 간격 D는 2분의 1 D로 했다면은 정전 용량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의 2분의 1 D분의 3S죠. 3S. 자, 이 번분수를 계산을 하시면은 2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6 곱하기 20의 D분의 S. 원래요, 20 곱하기 D분의 S가 6배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6배. 자, 다음 4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0 마이크로 페럿 콘덴서를 100볼트로 충전한 것을 단락시켜 0.1 미리세크로 방전시킨다면 평균 전력은? 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를 전압으로 충전한 것을 단락시켜 0.1 세크로 방전을 한다면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CVPT가 들어있는 식은요, 전력양의 법칙이네요. 그래서 P 곱하기 T는 2분의 1 CV의 제곱이라는, 그래서 PT 여기서 줄이 되겠죠. 이 줄이 되더라. 그래서 전력 P는 T분의 2분의 1 CV의 제곱이 돼서 시간이 0.1ms니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가 세크여야 하니까 그래야 줄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근데 C는 10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은 100의 제곱, 이러니까 수치가 다 대비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500W 전력이 500W가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단자 AB 간의 V볼트를 인가했다고 합니다. V볼트를 인가했다. 자, 예문에 있으니까 V볼트 안 써도 V볼트라고 이제 아실 수 있겠죠. V볼트를 인가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자, V볼트를 AB 간에 했다면 C1의 에너지는, C1의 에너지를 구하라 라는 얘기네요. 에너지니까 W가 되겠죠. 그래서 W는 2분의 1 C1이니까 CV의 제곱에서 C1의 V의 제곱.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 2분의 1 CV의 제곱에서, 그럼 C1을 대입을 하면 되니까 V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V가 C1이니까 V1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1에 이게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C1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자, 그럼 콘덴서에 의한 전압의 분압을 보셔야 되겠는데, 전압 V볼트를 걸었을 때 C1과 C2가 병렬로 걸렸으니까 이 병렬로 연결된 콘덴서가 분담이 되는 분압이 전압이 되겠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이 분압, 콘덴서에 의한 전압의 분압은 합분의 어때요? 합분의 상대 용량, 정전 용량을 말해요. 곱하기 전체 전압, 예, 분압, 이렇게 보겠습니다. V1은. 자, 그래서 합분의 했으니까 C1과 직렬로 연결이 됐으니까 더하면 되는데, 이 병렬로 연결이 된 것은 어때요? 다시 합분의 곱이죠. 합분의 병렬로 연결이 여기 제가 다시 여기 하겠습니다. 자, 병렬로 연결이 된 것은 더하면 되죠.
그래서 C1 플러스 C2가 C0가 되겠죠. 그래서 C0 합이니까 C-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왜? C0가 있으니까. 그래서 C-와 C0의 분합이죠. C-와 C0의 분합이니까. 그래서 합분에 C0부터 C자리에는 C1, C2가 되는데 상대 용량, 이 병렬로 연결된 것의 상대 용량이 C0죠. 그래서 C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C1 곱하기 C0, C1, C2분의 C0의 V의 제곱이니까 자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C1의 V의 제곱이 앞으로 나온다면은 컨덴스 용량만 남았네요. C0, C1 플러스 C2분의 C0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답이죠. 2분의 C1 곱하기 V의 제곱에 C0 플러스 C1 플러스 C2분의 C0. 상대 용량 C0의 제곱에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각각 2m, 3m, 4m인 세 개의 절연 도체구 전위가 5V, 6V, 7V가 되도록 충전한 후 이 도체를 도선으로 접속을 할 때 공통 전위죠. 그럼 V0 이렇게 볼까요? V는 C0분의 Q. 자, 그래서 C0는 전체의 충전 용량을 다 더하면 되죠. C1, C2 더하기 C3분의 Q는 C 곱하기 V가 Q니까 이 Q1 플러스 Q2 플러스 Q3죠. Q3에서 C1, V1 플러스 C2, V2 플러스 C3, V3인데 자 이것을 반지름으로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C는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R이니까 C와 반지름 R은 비례하네요. 그래서 C 대신에 어떤 특정 비율을 비율로 계산할 때는 반지름으로 대신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봤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면은 어떻게 나타내나요? 반지름으로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분의 A1 V1 플러스 A2 V2 플러스 A3 V3로서 뭐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공통전위, 뭐 V0라고 해보겠습니다. 공통전위니까 뭐 V0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V-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져서 반지름이 2m 플러스 3m 플러스 4m가 되니까 2 곱하기 V1이 5V고요. 더하기 3, 곱하기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3 곱하기 6V 플러스 4 곱하기 7V.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9분의 56V가 되겠습니다. 공통전위 9분의 56 해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4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을 연결하고 2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과 4 마이크로페럿을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에다가 전압을 연결했습니다. 전압을 연결했는데 이 전압은 가변 저항이에요. 전압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양단의 전압을 서서히 상승시킬 때 어떻게 되나요? 파괴가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파괴가. 그래서 전압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죠. 전압이 많이 걸리는 쪽이 파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압 V는 전하량의 법칙에 의해서 C분의 Q로 해서 자 전압은 콘덴스 용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콘덴스 용량이 가장 작은 것이 전압은 전부 같은 전압이 걸리니까 콘덴스 용량이 가장 작은 것이 먼저 파괴된다. 그래서 2, 3, 4에서 얘가 먼저 파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죠. 2 마이크로파르트의 콘덴서가 가장 먼저 파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 산업 기사, 전기 기사 30일로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과 문제를 전기 자계약 제3장 도체계에 대해서 빈출 이론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